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이제 뭐 이 얼굴이면 오늘 어떤 영상이다 느낌이 딱 오시죠? 오늘 베이스 리뷰 갈 거예요. 최근에 오 이거 좀 괜찮다 싶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제품 발라보고 반쪽은 메이크업 완성까지 해본 뒤에 마스크 프루프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구독 꾹 누르고 영상 출발! 일단은 오늘 베이스 테스트하기 참 좋은 피부다. 왜냐? 난리 났다. 피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따라 조금 피부가 칙칙해요. 이게 생리 직전이 되면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고 안색도 조금 많이 안 좋은 편인데 오늘이 딱그 날이다. 이건 뭐 아이 메이크업에 음영이 내려온 것처럼 다크서클이 조금 오늘따라 짙고요. 이번에 코 옆부분에 트러블이 교대로 나가지고 이 색소 침착 부분이 좀 짙어졌어요. 그리고 어저껜가 트러블이 여기 3개인가 4개인가 한꺼번에 나가지고 상태가 아주 매우 안 좋지만 베이스 테스트하기는 적절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오늘 무슨 제품을 보여드릴지 아직 말씀을 안 드렸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파넬 시카 마누 세럼 쿠션 21호, 23호 이렇게 두 가지 컬러고요. 사실 오늘 이 제품을 추천을 하지만 이 제품은 저의 앞쪽 담당이에요. 제가 평소에 쿠션 두 가지 컬러 사용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앞쪽은 밝은 컬러, 외곽은 쭉 밀어주는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파넬 23호는 저한테 밀어주는 컬러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서 평소에는 21호만 앞에 쓰던가 아니면 23호랑 21호를 앞에 쓰던가 외곽은 뭐 클리오로 밀어준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테스트를 위해서 23호 바깥에 21호 안쪽에 사용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가볍게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그렇게 특징이 있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패키지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안쪽 퍼프는 동그란 라텍스 모양 느낌이고요. 사용감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쿠션 모양 패키지가 예쁘면 오 이거 써보고 싶다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그렇게 패키지에서는 그렇게 막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드는 패키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컬러는 21, 23인데요. 21호는 더 밝고 살짝 핑크 베이스의 느낌이고 23호는 차분한 옐로 베이스의 느낌이 강해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쿠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파넬 21호는 노세범 21C보다 살짝 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 감돌고요. 파넬 23은 이니스프리 23N보다는 상대적으로 살짝 더 핑크 베이스 느낌이 올라오네요. 어차피 사용하면서 말이 많아질 거니까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이 앞부분에 21호 사용을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보면 요철이 조금 많이 도드라진 상태예요. 지금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편인데 일단 소량만 사용을 했을 때 얼만큼 커버를 해주는지 볼게요. 일단 한번 꾹 찍었을 때도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예전에 자빈드 서울도 약간 시원한 느낌? 쿨링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가볍게 공기가 뚫려 있는 듯한 막 시원하다기보단 공기가 좀 뚫려 있는 듯한 그런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톡톡톡 쳤을 때 커버력이 좀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참 처음에 도포를 했을 때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잡아라. 일단 비교를 위해서 반쪽만 발라볼게요. 그리고 21호가 저한테는 밝은 컬러인데 뭔가 그냥 하얘 밝다기보단 좀 화사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제품이 또 좋았던 게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살짝 여름에 쓰던 쿠션을 사용하기에는 얼굴이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촉촉한, 약간 살짝 촉촉한 쿠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커버를 요하는 피부다 보니까 너무 또 축축하면 안 되고 답답하면 안 되고 커버는 잘 해주는 그런 복잡한 얼굴인데 그 조건들을 좀잘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요게 제가 이런 딸기씨 모공 같은 게 되게 도드라지는데 쉽게 별 테크닉 없이 막아주는 쿠션이에요. 제가 가끔씩 쿠션 테스트를 할때 얘는 막아주기는 하는데 조금 스킬이 필요해. 요런 제품들이 있고 어떤 거는 팡 두드렸을 때 그냥 잘 메꿔줘 하는 제품이 있는데 얘는 확실히 후자예요. 그냥 팡팡팡 두드려도 모공 요철이 되게 쉽게 가려지는 느낌? 그리고 외곽 쪽은 23호를 사용을 해줄게요. 외곽 뿍뿍.
원래는 제가 외곽에 정말 좀 어두운 톤을 쓰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25호 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23호를 발랐을 때 특히 이렇게 원래 조금 색소 침착이 심한 부분에서는 컬러감이 살짝 뜨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평소에는 외곽에는 다른 제품을 사용해주긴 하지만 오늘은 23호를 사용을 해줄게요. 생각보다 엄청 소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평소에 좀 베이스 그냥 도톰하게 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광택감으로 반질반질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반 도포를 하면 이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커버력 되게 좋죠? 근데 진짜 소량만 사용을 했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 얼굴이 이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 당겨보면 제가 진짜 조금 사용을 해서 안쪽 잡티는 좀 다 보이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이 정도가 좋더라고요. 어차피 마스크를 쓰면 살짝 무너지는데 무너졌을 때 좀 복구가 쉬운 정도가 요 정도여서 요즘에는 요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커버도 커버인데 뭔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진짜 하얗게만 올려지는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그냥 하얗게만 올라간다는 느낌하고는 좀 진짜 달라. 진짜 약간 화사하게 얼굴을 커버해주면서 무겁지 않게 답답하지 않게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앞쪽 쿠션으로 진짜 얘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고 얘랑 킬커버 05번인가? 그 조합 자주 사용을 했답니다. 그럼 반대쪽도 사용을 해볼게요. 다시 21호. 그리고 이게 좀 좋았던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마스크에 막 벗겨지고 하면서 피부가 조금 그 처음 화장했을 때보단 덜 화사해지거든요. 그럴 때 수정용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수정을 했을 때도 그 화사한 거를 또 즉각적으로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요즘에 수정 화장용으로도 이 아이를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뻑뻑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가 건조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쿠션도 살짝 유분감이 있어야 수정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평소에 커버 베이스 좋아하는데 여름보다 살짝 덜 매트한 거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자빈드의 촉촉 쿠션 리뷰를 했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걔보다 커버력이 훨씬 좋고 걔보다 덜 축축하고 걔보다 더 약간 벨벳해 그런 사용감입니다. 그리고 외곽엔 23호. 이거 메이크업 완성을 해본 다음에 반쪽은 아예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볼게요. 이 상태를 보면 되게 얼굴이 하얗고 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뜨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반쪽은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쉐이딩 블러셔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마스크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말 가볍게 커버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굉장히 하얘 보이죠? 제가 여기가 면적이 넓고 입체적이지 않은 얼굴이라서 그게 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소량 사용을 해줬고 저는 원래 색소가 약간 군데군데 얼룩이 많은 얼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살짝 디테일한 커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이 정도로 도포 후에 나중에 컨실러로 여기 옆에 눈 아래 살짝씩 더 커버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보다 전체 톤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모공 요철도 많이 보정을 해주고 발림성 나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이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덥지? 아직도 좀 더운가 봐요, 날씨가. 이제 이 반쪽은 이 그대로 내비두고 이 반쪽은 평소 메이크업 완성을 해볼게요. 먼저 쉐딩, 스틱 쉐딩. 오늘은 좀 밝은 컬러로 외곽을 도포를 해서 평소보다 스틱 쉐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스틱 쉐딩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좀 고민이에요. 생각보다 스틱 쉐딩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이미 이렇게 구매를 다 해서 사용해보고는 있는데 이거를 콘텐츠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저는 스틱 쉐딩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파우더 쉐딩이랑은 아예 영역이 좀 다른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지력도 좋은 게 저는 스틱 쉐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지속력 테스트 완전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너무 더운데? 가을이 안 왔나? 살짝 쉐딩을 해준 얼굴 위에 세번 파우더로 유분기를 외곽에 한번 잡아줄게요. 원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코 옆쪽 아래쪽은 살짝 컨실러로 보정을 해주는데 오늘은 커버력은 쿠션이 해야 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늘 블러셔는 얼마 전에 에스쁘아 신상 이거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해줄게요. 이게 참 블러셔 단독으로도 잘 사용을 하고 베이스 깔 때 얘랑 얘랑 섞어서 사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베이스가 뜨거나 했을 때 블러셔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늘은 약간 사선으로 넓게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색깔 되게 예쁘죠? 갑자기 블러셔 리뷰 같은데 약간 피치 느낌이 날랑말랑하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베이지 컬러여서 아주 소프트 톤들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죠. 이렇게 도포를 해주면 확실히 그냥 베이스만 깔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여백이 조금 줄어들고 베이스가 혼자 동동 떨어져서 노는 느낌은 들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외출할 일이 생기면 픽서 많이 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반쪽은 픽서도 살짝만 뿌려줄게요. 근데 반쪽은 어떻게 뿌리지? 좋았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4시간 뒤에 봅시다. 아까 마스크 착용을 하고 딱 4시간 지났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아니다. 일단 마스크부터 벗을게요. 얼굴은 지금 이 상태고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심지어 립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4시간 동안 밥도 먹고 계속 커피 마시느라고 10번 넘게 내렸다 올렸다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마스크 묻어남. 사실 이 쿠션이 마스크에 되게 안 묻어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에도 그렇게 막 안 묻는다 그런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인데요. 얼굴도 초반보다는 이런 코 부분이나 마스크 그 철사가 강하게 닿는 부분은 조금 많이 지워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 쿠션이 좋은 게 조금 덜 지저분해 보이고 조금 깔끔하게 지워진다 는 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마스크를 썼을 때 어떤 것들은 이게 덩어리가 져서 이렇게 밀려서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이 생기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워질 거면 좀 깔끔하게 지워져라 전 요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피부도 안쪽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더러워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수정할 때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요 앞부분을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볼게요. 뭐 다른 거 사용을 하지 않고 바로 쿠션으로 앞부분 조금 닦였다 싶은 부분 터치를 해줄게요. 터치를 할 때도 수정인데도 되게 별 테크닉 없이 조금 금방 또 잘 커버가 되죠. 원래 수정 화장은 진짜 잘못하면 더 얼룩지기 쉬운데 요 쿠션은 뭔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덜해서 엄청 덜 묻고 엄청 지속력이 미쳤다 이런 쿠션은 아니지만 그냥 부담 없이 내가 수정을 하겠다 하기 좋은 그런 제품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해주면 지금 여기가 조금 너무 하얘진 느낌이 있어서 색조가 살짝 끊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수정이 용이하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사용해본 것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파넬, 쿠션, 지속력 테스트까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베이스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좋은 제품 계속 발굴을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